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3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하면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칼,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 지파가 쫙 밑에 언급하고 있어.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신천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13만 4천에 있는 12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이 12 지파로 믿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해석해요. 아, 이 12 지파란 말의 의미는 진짜 야곱의 씨가 아니고 하면서 이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기 박동기라는 이 사람은 시온산 제국의 12 지파는 경상도는 유다 지파, 함경 북도는 뭐 우리나라 팔도를 다 했어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12 지파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 13만 4천 어떤 장로교 목사 나와 가지고 아, 유대 문학에서 묵시 문학적인 뭐 이러면서 13만 4천은 진짜 13만 4천이 아니고 대략적인 뭐 수이고 그럼 대략적인 수가 몇 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다 또 이러면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때 다 올라가고 없는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이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질 않는다고요.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야고파의 지파장 이름이 그러면 김땡땡이 적혀있어요. 그게 한글로 꿈 깨라 그러세요. 신천지 그 교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하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가톨릭.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로교인들이에요. 모든 걸 영적으로 정해서 자기들에게 주장해요. 가톨릭이고 개신교고 신천지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톨릭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톨릭의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들었어요. 그 제보를. 이스라엘에 대한 적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해는 예언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해예요. 그게. 지금도 그 싹 없애버리고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 내가 열두 지파예요. 살아있는데 저기 이스라엘. 야곱이 열두 아들의 지파들이. 그러면 요즘엔 또 유전자 검사를 해서 퍼센트로 따져요. 이거는 유대민족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은. 이스라엘 없는 거다. 마귀의 교리예요. 전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열두 사도가 뭐 어쩌고 열두 지파가 뭐 한국 사람이 이거 전부 이 구절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개혁성경에는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의 악이 차기까지예요. 항상 잔이 차면 넘치잖아요. 깨지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 민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면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이게 히브리서 8장 7절에 나와요.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게 율법이죠.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게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이 뉴 커비넌트예요. 몇 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테스터먼트가 아니라고 이것은. 이것은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의 통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때예요 이게. 그들의 제가 대환란을 통해서 모두 씻었을 그때에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99%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 언약이 테스터먼트의 언약으로 가르쳐요. 박옥수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고 신천지에서 나온 신현욱이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이긴 해요. 신천지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언약을 테스터먼트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면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한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 지구의 하늘이잖아요. 그죠? 우리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우주 공간이고 셋째 하늘이 이제 하늘의 정상인 이것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모릿돌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돌에 비유하세요. 그래서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에요. 이 돌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산산이 부서워요. 이제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정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부터 이제 영원시대 새하늘과 새 땅 지난 그 시대까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결코 그 왕국의 영광을 다른 거에 주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거예요. 재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영적으로 불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